거의 다 왔는데 지금 4,900원이거든요. 네. 5,000원 나오고 있는데. 택시 탈 때 몹시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금인데요. 만약 같은 거리를 갈 때 택시가 빠른 속도로 달리면 요금이 더 나올까요? 덜 나올까요? 이경희 기사입니다. 이경희 기사님과 함께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km로 한번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마리가 거리차를 조금씩 좁혀고 있고 외곽 픽스는 4번 마 샹노커 김용근 픽스가 지난 4번 마 샹노커가 번만 A few moments later.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아까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 5,100원 나왔죠. 이제 이번에는 30km로 달릴 건데 요금이 똑같이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안 나오죠. 요금이 다를 것이다. 다르죠. 시작할까요? 네. 이렇게 가면은 타고 갈 사람 하나도 없는데. 스쿨 존 속도거든요. 그렇죠. 기사님께서는 요금 차이가 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나요? 날 것이다 했죠. 날 것이다. 네. 거의 다 왔는데 지금 4,900원이거든요. 네. 5,000원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똑같을 것 같아. 여기까지 똑같네. 저희 도착했는데요. 얼마 나왔죠? 네. 5,100원. 5,100원. 저희가 5,100원? 60km로 달렸을 때도 5,100원이 나왔고 네. 30km로 달렸을 때도 5,100원이 나왔죠. 빨리 달린다고 해서 뭐 요금이 더 나오거나 덜 나오진 않는다. 우리나라 택시 미터기는 시간 거리 병산제라고 해가지고 차 운행 시간이랑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거리예요. 얼마나 갔느냐 내가. 그래서 탑승 후 2km까지는 기본 요금이 나오고 그 이후에 134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미터기에 정해진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보다 빠르게 달려야만 거리로 계산이 돼요. 앞에서 요금이 동일했던 이유는 둘 다 한계 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같은 거리를 달렸기 때문에 똑같은 요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늘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어쩔 때는 막 8,000원, 어쩔 때는 뭐 9,000원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럴 때는 왜 차이가 나나요? 신호 체계에 따라 달라요. 신호를 많이 받으면 1,000원에서 2,000원까지도 차이 나요. 신호 하나에 보통 200원에서 400원, 500원까지도 넘어가거든요. 기사님 말씀처럼 신호뿐만 아니라 기사님의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그때그때 택시 요금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한계 속도 때문인데요. 한계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달릴 땐 달리는 속도에다가 한계 속도를 더해서 요금을 계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퇴근길이나 눈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울 때 택시가 빨리 못 가잖아요.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택시가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신호, 교통 상황 때문에 차가 막히는 코스, 차가 막히진 않지만 우회하는 코스. 이 둘 중 어떤 코스가 요금이 더 적게 나올까요?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행시간이 같다는 전제 하에 우회하는 코스가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 미터기는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택시기사님들이 가끔 어느 길로 가드릴까요?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요금이 더 나아도 빨리 도착하고 싶다 하면은 우회하는 코스. 조금 답답하더라도 돈을 좀 아끼고 싶으시면 최단 코스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택시가 같은 거리를 더 빨리 달린다고 해서 요금이 더 나오는 건 아니다. 80km만 달려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저도 궁금한데. 와. 5,100원 나왔어. 똑같아. 정확하네요.